너파가 구장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안양의 야방으로 왔어요. 야방 야외 방송으로 왔어요. 야외 방송을 27점에서 30점 사이 자동 구구하기 많이 올라왔어. 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아. 많이 늘은 건지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 나중에 자동 일각 되는 거 아니야? 50알 이하부터 해피할 수 있습니다. 네. 두께 씨 분발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이제. 이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자 스타트 좋고요. 빠질 수가 없죠. 자, 이적구 어떻게 맞나? 아하. 좋구요. 예. 직방은 마지막 타임이죠. 돈 내기라기보다는요, 상금을 드립니다, 상금. 예. 백알 본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긴 칩수만큼 곱하기 2,000원으로 상금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목이 진짜 칼칼하네요. 우리 아. 인턴 밤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뭐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요. 뭐. 자, 동탄불금도 그거 해야 돼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집이. 72R. 자, 이 공은 일적구를 충분히 왔다 갔다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대신 너무 두껍게 치면 내공이 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앞선을 좀 잡은 상태로 분리를 내서 나머지는 회전으로. 회전력이 좀 부족했네요. 전설의 짝대기님 흰공. 흰공인가요? 일로인가? 흰공. 아야 이걸 쓸가락 치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를 얘기하면 안되지만 들어오는 자리는 약 30자리. 자 고자리 아 여러분 요 5 쿠션이요 지금처럼 요렇게 치는 5 쿠션이 생각보다 얇은 두께를 맞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를 맞으면 반대쪽에서 가해지는 힘 때문에 공이 좀 눌려요. 옆으로 퍼지려면 생각보다 얇은 두께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두꺼워서 안 맞은 거예요. 뉴스포스님 회전 다 살리셔서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하고 앞돌려치기. 아 생각보다 회전이 많이 먹네. 3단도 잘하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키스. 아 잘 치신다. 아 파워샷님이 몇 점이시지? 27점이신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세. 파워샷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오늘 안양 야방 나왔습니다. 아, 샷도 좋으시고 굉장히 잘 치셔. 와. 야. 예. 방금은 진짜 두께가 치는 순간에 딱 잘못 맞는 느낌이 났거든요. 제가 바로 앞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잘못 맞는 느낌까지도 알고 순간적으로 큐를 앞으로 더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잘못 맞는 두께를 이용해서 더 분리각을 좁히는 어떤 매듭 동작, 아주 좋은 동작이었습니다. 야, 잘 치셨어요 진짜. 샷도 좋으시고 굉장히 잘 치셔. 와, 네.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멘탈이 강하시다고 하십니다. 아, 잘 치시다. 자, 4교시가 되니까 뭔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조금 돕니다. 뭔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살짝 돌아요. 선수들의 집중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전설의 작대기님, 호두님. 자, 비껴치게 나왔죠? 아, 살짝 얹히는 기술. 무난하게 1점. 자, 앞돌려치기 3쿠션으로 직접 치셔야 돼요. 직접. 당연하죠. 자, 회전을 덜 준 상태에서 치셨는데 치면서 살짝 회전을 매기는 기술. 좀 잘 봤습니다. 목 조인트님 힘내시라고 하십니다. 목 조인트님. 목 조인트님 힘내시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시네요. 네. 유튜브에서 많이 넘어왔죠? 아마, 아무래도. 아프리카 TV로. 자, 공도 잘 쓴다. 이제 올라가 보자. 자, 앞돌려치기. 회전 다 주고 살짝 안 맞더라도 짧은 느낌으로 짧은 느낌으로. 야, 이거 뭐죠? 야, 이건 진짜 이렇게 치기도 어려운 곡인데. 작가야,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왔다 왔다 두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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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렸죠? 와. 이야, 너무 열받네. 야. 비껴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왼손으로도 가능했을 것 같고, 집중을 하면 우리 두께씨가 두께 승부를 많이 하네요. 대회전 좋았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네. 앞돌려치기를 치고 있죠. 왜 무릎 꿇고 있냐고? 아주 독특한 캐릭터야. 아까 쉬운 공이 왔는데 그거 못 쳤다고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야. 반성하고 있어. 진짜 스스로 반성. 살벌한 친구입니다. 야. 이러다 그림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있다가 나올 때 다리 저려가지고 바닥에 주저앉기. 자, 되돌려치기. 자, 회전은 거의 원팁 이내에서. 머리 상태 한번 따드려. 예. 얍! 두 가락! 야. 네. 자, 포가락 들어갔죠, 포가락. 예. 조금 짧죠? 네. 회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접시. 되돌려치기. 노란통닭 공도 잘 쓴다. 잘 되는 집은 잘 된다. 득점 PPP.
아, 공 잘 씁니다. 오늘 독보적인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직도 미션 유효하겠죠. 마음에 짧다. 안양 식구분들께서 7점을 치시면 엄선수님께서 1000개 별풍을 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션이 걸려 있습니다. 10점에서 예, 7점으로 줄였음. 유스퍼스님 화이팅. 뭐 이거 왜 이렇게 짧아져? 와, 너무 공을 말린, 20포인트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짧게 들어갔네요. 아니야, 이분 1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전전에 쳤던 노랑통닭이 아직 1위입니다. 독보적으로 1위에요. 자, 나 무릎 끌어야 되나요? 이야, 역시 무릎을 꿇은 효과가 있다? 정통으로 받아주죠. 반성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 그러면서 PPP 뒤돌려치기. 자, 이 뒤돌려치기는 어퍼컷 키스가 있는 뒤돌려치기입니다. 예. 자, 무릎 꿇어야 돼요, 또. 예. 거의 지금 무릎 꿇으려고 어쩌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엄선수님께서 미션을 또 거셨습니다. 아마 그 미션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아, 회전, 회전, 회전. 야, 저 이적구 위치가 생각보다는 좀 평범하게 서 있는 건데 저거를 다 길게 빼버렸네, 전부 다. 형님은 너무 미션 걸었다고. 네. 예. 두 개가 지금 미션이 걸려 있습니다. 자, 파워샷님. 아주 무난한 자리죠? PPP요? 자, 저 무난하게 서 있는 이적구를 지금 연속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PPP란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 약자죠? 자, 엄선수님께서 목 조인트님이 3점만 치셔도 300개 미션을 거셨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족구 어디 갔나? 아, 너무 힘이 빠져서 공이 밀려버렸죠, 여러분? 자, 전설의 짝대기니. 자, 들어온 자리. 40자리. 40점이 좀 넘는 자리인데. 좀 넘는 자리인데. 굿샷. 역시 잘 치십니다. 영어가 뭔가 이상하죠?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PPP. 그게 무슨 영어겠어요?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 포지션 플레이어. 그죠? 포지션 플레이어라고 하죠. 누가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라고 하겠어요? 흰 글씨는 그렇지. 팬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지. 야, 회전을 좀 잡았네. 일적구 처리는 잘했는데. 자, 보이기에는 굉장히 회전을 원팁 반 투팁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무회전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회전을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짧아진다. 지리즈 이렇게 해도 정통으로 맞습니다. 잘 쳤습니다. 큐미스가 나셨어요. 큐미스 현장에서는 들리는데 화면으로는 잘 안 들리시겠지만
큐미스가 났습니다. 자, 내공이 먼저 빠지게 치나? 회전을 적절하게 많이 주지 않은 상태로. 네, 내공이 늦게 빠지게 쳤네요. 그러면 회전이 많이 필요한 공이었죠? 3단 두 잔만 주세요. 비껴치기로 쳤으면 회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27점에서요, 30점 사이에 분들이 치고 있어요. 저도 한 잔만 주세요. 와, 맞을 것 같은데 어색하게 공이 피해 다니네. 얍! 하면서. 여러분, 조용해졌습니다. 당구장 형수님 너무 이쁘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제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엄선수님, 감사합니다. 혜권님, 갑분 싸가 뭡니까? 갑자기 네. 분위기가 네. 싸해졌다? 싸가지가 없어졌다. 싸가지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영혼을 담아서 한 거예요. 아까 못,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잠깐 쉬다 왔는데, 아, 노랑 통닭이 계속 잘 치고 있네. 자, 뒤에 거 우라를 치는데, 와! 와! 브라보. 진짜 지렸다. 저 멀리 있는 거를 쳐버린다. 이상한 거 많이 보여주네. 야, 예? 지금 1등 하고 있는 동생이 저 멀리 있는 우라를 저 스피드로 쳐니까 저렇게 면이 맞겠죠. 스쿼드를 많이 좀 이용해서. 야, 굉장했습니다. 아, 인생보롱님, 감사합니다. 2027번째, 감사합니다. 야, 여기 또 왕접시가 나왔어요. 야, 진짜, 현역답다, 현역다워. 감이 살벌합니다. 네. 저거는, 현역이어야지 저런 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당달령이, 아, 레즈를 안 치시고 다이렉트. 다이렉트가 괜찮았네요. 자, 뭘 치시는 거죠? 와, 꾸드롱 시다 있죠? 꾸드롱 시다. 노란 공을 쳐서 깊숙이 넣은 다음에 내 공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공이에요. 구부렸다? 아이고, 뭐야, 이거. 회전도 많고, 저거는 팔로우가 나가다 마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더 큐가 더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 깊숙이에서 내 공이 구부러졌다가 들어가는 공입니다. 자, 우라. 일적구를 두툼하게 치면서 키스가 안 나야 되겠죠, 이적구하고. 그렇죠. 딱 여두께로 치시면 이 공은 득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 국악형이 상태 안 좋았는데 3교시 들어서부터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뭐야 이거는. 갑자기 절봉이 한 명 추가형. 자, 두께씨가 지금 한 60메달 있는데 여기서 쳐야 돼요. 자, 오마우시를 칠지 학구를 칠지 고민 중인데
자, 학군은 키스가 좀 보이나봐요. 그래서 오마오시로 가는데 회전력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잘 친 듯. 나이스. 야, 깔끔합니다. 1점. 자, 이러면서 빨간 공 우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공이 잘 풀리는 건데, 우라가 안 보입니다. 자, 다대, 오마옷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대라고 할 수도 있고, 풀파워로 칠 것 같아요. 안 맞으면 뒤로. 절대 없는 각이죠? 앞으로 안 맞으면 뒤로도 없어요. 아, 쪼단으로. 좀 더 세게 쳤으면 됐었네. 자, 쓰리 가락을 치려고 하는데, 자, 여기가 코너워크 좋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코너워크 좋아서 잘 찍으면 나와요. 얍! 잘 못 찍은 것 같아. 딱 찍혔으면 나왔을 것 같기도 해요. 오! 엄선수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 엄선수님, 미션 성공 안 했는데, 못 했는데,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쌉사비우스. 자, 우라를 짧게 치겠죠. V자로만 안 빠지면 되는데 테이블 상태가 V자가 잘 나오는 상태라서 빠지네요. 엄선수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그 엄 선수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기다리다 지침. 그러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미션 걸었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싸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엄 선수님 별풍선 400개 감사합니다. 와, 오늘 되게 많이 보내주신다, 엄선수님. 200개, 300개, 400개, 1000개, 1000개, 아, 500개, 500개. 아, 오늘 너무 많이 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노가다풍 느낌이 났어요. 자, 현역 스트로크를 보겠습니다. 현역 스트로크. 짧죠? 아까처럼 자신있게 나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예, 필당 구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엄선수님. 다음에 왔을 때는 엄선수님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출장 가셔서 못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에 왔을 때는 꼭 선수로 뛰는 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마오시 부드럽게 큐 무게로 쳐야 되겠죠. 부드럽게 큐 무게로만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스트로크이 지금 약간 마이클 콕샷이 나갔어요. 야, 뭘 치는 거야. 아, 시깍게 친 것 같은데 지금 빵꾸가 됐어요. 자, 어퍼컷 맞았고요. 내공도 내공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막세큐인데 두께씨가 몇 큐만 치면은 고향을 갈 것 같아요. 자, 오마오시를 치겠죠. 됐습니다. 지금 본인 생각보다 못 끌어가지고 안 맞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생각보다 다이가 잘 꺾이죠. 아이고, 오! 엄선수님, 별풍선 100개 감사, 1000개네,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 들어갔어. 우리 인사 하나 드리자고, 엄선수님한테.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좋습니다. 아, 타이밍. 아, 예, 감사합니다, 엄선수님.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두께씨한테는 좀 겐세이 좀 놓죠. 두께씨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네. 엄 선수님 큰 손이셨네. 감사합니다, 엄 선수님. 아, 오늘 미션도 걸어주시고 별풍도 많이 쏴주시고 감사합니다. 두께에서 감사의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쪼갱이 있었으면은 여기 뭐 그 풀어놓은 강아지 마냥 테이블 뱅글뱅글 돌았죠, 예전에. 아, 오늘 게임은 쉬게 해달라고요? 오늘 게임 안 쳐요. 이거 끝나면은 당달령 게임 칠 겁니다. 당달령. 당달령 치고 저도 한 게임 치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방 끝나면 당달령 한 게임, 저 한 게임 쳐서 두 게임 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방 끝나면 당달령 칠 때 두께형이 BJ 보겠죠? 아, 나이스. 질이었다, 이거. 와. 아니, 이상한 거 아니고요. 오늘 야외 방송 나온 거예요. 안양 필 당구장으로. 자, 안양 사동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필 당구 클럽입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당구 치실 때 이쪽으로 오셔서 대대 세대 있어요. 허리우드 중대 7대 6대 있고요. 오늘 한 7, 8명 정도 오셨네요. 주위에 계신 분들. 아, 모르는 사람이랑 게임 칠 때 상대가 나이스를 혀로 딱딱 하는 거요. 그거 맨 비매너라고 근데 봐야 되는데 그것도 딱딱 소리도 그런 게 있어요. 겸손한 딱딱이 있고 거만한 딱딱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혓바닥으로 하는 거는 잘하면 잘릴 수가 있어요. 자, 흰 공이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다이렉트로 맞으면. 야, 역시 감이 남달라요. 초코로 두들기는 게 가장 좋아요. 초코로. 아이, 가장세다님 축하드립니다. 자, 쓰리가닥을 치는데 이거는 거의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현역이니까 살벌 감각으로 쳐낼 수도 있어요. 아, 밥벌이는 했네요. 자, 두 번째 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공 잘 보셔야 돼요. 내 공과 거의 일자 기울기인데 어퍼컷 종이 항상 따라다니는 공이죠. 노란 공이 3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 듣고 이렇게 치신 건 아니시죠? 여기 지금 방송 특성상 지금 제가 옆에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기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늘 쳤었던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좀 의식이 돼서 큐가 안 나갈 수가 있죠. 자, 두께씨 이 공을 어떻게 칠지. 학구를 치면서 키스를 빼면은 거의 천재인데 거의 비껴치기를 치죠. 저 같은 경우는 짱꼴라를. 야, 그러니까 이게 키스를 빼면서 회전을 다 주고 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키스 뺀 게 일단 진짜 잘 쳤네. 장점을 조금 놀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마 키스가 났을 확률이 컸었어요.
아, 호시팡님 축하드립니다. 쪽팔리다네. 자, 지금 치는 이 동탄 불곰은 죽빵을 정말 좋아하던 동생이에요. 요즘엔 당구를 안 치는데, 오랜만에 치는 건데, 죽빵을 진짜 좋아하던 동생이었어요. 고점자, 뭐 하점자 가리지 않고 다 들이대는 동생이었어요. 일명 좋은 손님이었죠. 자, 이중일 여기서 또 빵꾸를 끌어쳐서 치는 것 같아요. 좋다. 핑! 퉁! 자, 어퍼컷! 아, 약간이. 자, 이거는 세워치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워치기. 야, 너무 세웠나요? 와, 너무 세웠다. 아, 예, 오디안님. 한국 오시면은 꼭 한번 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옆! 와, 야, 많이 길 것 같았는데 이게 접전으로 오네. 1점 정도 올리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뚜루뚜뚜님. 아, 본방 당구대하고 지금 치는 당구대요. 여기는 이제 공이 많이 감겨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테이블 자체가. 테이블이 많이 돌면 돌수록 감기는 그런 스타일이고, 코너웍도 여기가 훨씬 더 셉니다. 일단 쿠션이 높이가 더 낮기 때문에 유레카 테이블보다, 세팅된 데보다, 유레카 테이블보다 쿠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더 안으로 감겨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치기가 편합니다, 여기가. 오히려. 자, 쓰리가락. 얍! 아, 야, 이것도 짧잖아. 자, 마큐 들어갑니다, 마큐. 자, 짱꼴라 짧게를 치겠죠. 야, 이거는 테이블이 많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3쿠션으로 바로 본다는 것보다, 4쿠션 쪽으로 한 번 더 짧게, 그렇게 치기가 편한 테이블이죠. 아무래도 짧아지니까. 테이블 특성상 그런 거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테이블이라고 또 치는 법이 다 똑같이 치는 거 아닙니다. 테이블이 미끄럽냐, 안 미끄럽냐, 그리고 테이블이 뭐 많이 짧냐, 많이 미끄럽냐,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많이 짧아질 수도 있고,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테이블은 좀 생각보다 많이 짧아지는 테이블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초이스가 같은 초이스더라도 방금 짱꼴라에서 아싸리 더 짧게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회전 먹을 시간을 주라는 얘기. 그런 공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테이블이 죽어있네, 두께씨. 회전 먹을 시간을 주는 공이 있고, 회전 먹지 않는 스트로크로, 먹지 않는다기보다 원쿠션에서 많이 안 살아가는 느낌으로 치는 공도 있고, 그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공 설명드릴 때 그 공 포지션이 어떻게 서 있냐, 그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같은 우라더라도 1적구하고 내수구하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고 2적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요거는 요런 방법, 요거는 요런 방법,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같은 공처럼 보이지만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치는 방법이 완전 틀려지거든요. 아, 나이스. 여기 3단도 잘 내려가죠? 자,
학구를 치면 되겠고요. 들어오는 라인은 30라인 들어오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 거는 1적구가 툭 쿠션 맞을 때 키스 나는 거. 이렇게 얇게 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스타일마다 다 틀립니다. 죽방을 잘 칠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차분히 게임 칠 때, 게임에서 에버리지가 잘 나온 분들이 있고, 왜냐면 아무래도 게임은 1대1로 치는 거기 때문에 감이 계속 좀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방은 여러 명 기다리다가 치는 거기 때문에 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당구들을 많이 치죠. 그리고 한 큐 한 큐 테이블 상태가 틀려져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야, 잘 치셨다. 아, 나이스. 자, 공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단, 장, 장을 이용한, 그건 뭐 짱꼴라 짧게라고 봐야 되겠죠? 단, 장, 장. 단, 장, 장. 좋습니다. 지금 각도가 생각보다는 원쿠션으로 들어갈 때 빳빳하게 들어가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3쿠션까지 날아갈 때 많이 꺾여서 가는 게 그 큰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3쿠션에서도 빳빳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얍! 아, 나이스. 뽀로코 터졌고요. 자, 여기서 3가락까지 치면은 대박일 것 같아요. 한 30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확히 30 떨어졌어요. 4중이. 자, 여기서 빨간 공을 치기에는 그렇고, 노란 공을 쳐서 5마우시 포쿠션을 쳐야 되겠죠. 네, 1적구랑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칠 필요 없고요. 두께는 얇은 두께로 회전을 좀 살려서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아까 좀 두껍게 맞았어요. 왼손이다 보니까. 저런 공은 생각보다 좀 두께를 얇게 쓰면서 회전을 좀 살려서 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두껍게 치면 회전을 많이 살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두께를 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흰 배합은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런 우라를 잘 치네. 3부면은 언주냐고요? 2, 4부가 예, 메이플이니까 3부는 언주겠네요. 2, 4부가 메이플에서 하고 1, 3부가 언주에서 합니다. 얍! 아이고, 안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의 죽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순위 말씀해드리고 상금 지급해드리고 당달령의 게임이 있겠습니다. 자, 순위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1등 노랑통닭. 이야, 204알. 예, 100알을 넘게 이겼어요. 그리고 2등 파워샷 137알. 아니 2등은 호두님입니다. 호두님. 예, 150알. 자, 3등은 파워샷님 137알. 그리고 4등은 자동구각 98알. 5등은 동탄불곰 84알. 6등은 두께씨 68알. 7등은 목조인트님 38알. 자, 꼴등은 유스퍼스님 21알입니다. 자, 이래서 상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